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 바로 곤충, 바로 사슴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릴 적 어른분들이 찌개벌레라고 불렸던 그 사슴벌레를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년 전부터 계속 길러왔는데, 이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가 굉장히 여러분들 키우면 재밌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사슴벌레 살아갑니다. 뭐 사슴벌레, 넓적 사슴벌레, 애사슴벌레, 홍다리 사슴벌레 등등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희귀하고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왕사슴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야, 여기는 진짜 굉장히 지대가 높은 고산지대인데, 뭐 경기도권이랑 뭐 충남권 뭐 등등에서 뭐 전남권에서도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고산지대에 살아서 보기 힘든 그런 왕사슴벌레입니다. 이 친구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왔어요. 와, 도착하자마자 지금 나무를 하나 찾으셨는데, 자 저기에, 우와, 야 여기 통나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기 혼 형님이랑 또 다른 우리 유튜버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바로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리 이세입니다. 야, 이 크랩 사실 개튜버예요. 코코넛 크랩 아버지. 오늘은 왕사슴벌레를 한번 찾아보러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 산 어디에 자꾸 막 숨어 있는데 낙엽이 묻혀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또는 죽은 나무들이 쓰러져서 이게 땅에 묻히는 그런 나무들인데, 나무가 엄청 크네. 와, 곳에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오, 이거 딱 봐도 머리랑 이게 살집만 봐도 여러분들, 그 여기 사진에 보이는 다우리아 사슴벌레 유충인데 이 수컷이네요. 야, 이것도 제대로 썩었네. 확실히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해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건 시큰이, 넓적 사슴벌레 시큰이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들, 장수풍뎅이 유충도 있나보다. 아 여기 보면 여기 좀 코코볼처럼 여기 중간에 섞여 있는 게 이게 장수풍뎅이 애벌레 똥이거든요. 이 나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장수풍뎅이 유충 나오면 제가 가져가면 돼요. 장수풍뎅이 유충은 제가 잘 기릅니다 여러분들. 장수풍뎅이가 진짜 그냥 자연에서 보면 정말 이쁜 친구예요. 여기 보이시죠? 왕사 시큰. 에? 잠깐만, 진짜 왕사 시큰이다. 이거다. 우와, 이게 사슴벌레 애벌레가 먹은 시큰인데 이 단단하게 야무지게 먹은 게 왕사 시큰이거든요. 이거 수컷이다. 나올 것 같다. 자, 아름다운 곳에, 이런 곳에 우리나라에 정말 멋있는 사슴벌레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파브레님 오셨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괴력으로 해가지고 쓰러뜨릴게요. 자, 괴력이거든요. 살짝.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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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오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러뜨린 후에 채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나무를 부셨더니 지금 여기 왕사슴벌레 유충이 바로 나왔어요. 우와, 왕사슴벌레가 나왔대. 오자마자 이렇게 나와? 여기 또 왕사슴벌레가 또 나왔어요. 아, 왕사 아니다. 얘는 애사슴벌레 같은데요? 아닌가? 왕사인가요? 어, 왕사인데요? 왕사예요? 네, 왕사예요. 오, 아, 오자마자. 오, 저기 나온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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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충. 아니야? 이거 뭐야? 벌이야? 아 움직이는데요? 어, 사람이 왕사슴벌레인가? 아니야 아니야, 나 살아 있어. 이거 홍달인가? 꺼내보겠습니다. 한번 꺼내주세요. 안전하게 이렇게 턱 쪽에 갖다 대면 눕니다. 이때 빼시면 돼요. 야, 파브로님이 홍다리 사슴벌레 암컷을 잡았습니다. 다리 쪽이, 배 쪽이 빨갛죠? 와 진짜 여러분들, 저 지금 홍다리 사슴벌레 촬영하는 도중에 지금 파브로님이 여기 있는 왕사슴벌레를 찾았습니다. 우와 영롱하다. 와 이거 보고 싶었는데 2년 만에 드디어.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한번 꺼내보시죠. 꺼내볼까요? 영롱하네. 자 조심조심. 진짜 귀한 사슴벌레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했네요. 근데 칼집.
와, 우리 파브로님 드디어 성공했어.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토종 왕사슴벌레. 크기는 제법 작,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굉장히 이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슴벌레 중 하나고, 광택이 좋고 갓 번데기방에서 꺼내서인지, 우와, 근데 등에 이거 줄무늬가 진짜 멋있다. 왕사슴벌레 주된 특징인데, 소형일수록 이 등에 있는 이런 라인이, 아, 예술이네요. 와, 지금 여기 번데기방에서 이제 파브님 잡으셨어요. 자, 지금 유충은 계속 나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시큰이 어마무시한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번데기 추정되는 게 한 마리 나오고 유충 몇 마리 나왔지만 성충은 안 나왔어요. 아마 여기 아래로 수직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무슨 아노스야? 버드라노스 아니면 미끈이겠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이건 넌 이따가 내 간식으로 먹을게. 기대해 주세요. 어, 여기 그 위에 어, 성충. 있다. 이야. 성충. 이야. 야, 여기요. 나왔습니다. 여기 로켓티스. 아, 근데 왕사가 아닙니다. 자, 뽑아 볼게요. 이야, 홍다리 사슴벌레예요. 이야, 광택 봐봐. 자, 여기는 여러분들 밑둥까지는 하기 좀 그래서 더 파서 할 수는 있거든요, 바닥까지.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작업이 커지고, 여기 안에 있는 애들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위에 쪽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복도 작업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파브로님 조심하세요. 이런 곳에 올라가서 채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막 굴릴 수도 있어요. 이런 데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서히 올라갔다가 채집하고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게 꿀팁이에요. 이야, 중간 점검이에요. 여기 왕사슴벌레 한 마리, 그 다음에 홍다리 사슴벌레 세 마리, 그 다음에 유충들, 하늘수 유충, 월화수목금 토요일 다 찾습니다. 와, 근데 진짜 계속 감탄하고 있는 게, 여기 너무 이쁜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풍경이 좋고 이쁜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실제로 그 여기 보면은 이런데 비단벌레라든지 뭐 사슴풍뎅이라든지 각가지 곤충들이 잘 날라다닐 것 같은 그런 딱 지형이에요. 자, 저쪽에 나무가 하나 있다 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버섯도 폈다. 왕사슴벌레가 또 이 버섯 좋아하잖아요, 구름버섯이랑. 제가 좀만 쳐볼게요. 목질이 막 그렇게 좋은 목질은 아닌데 이게 단단한 부분도 있긴 해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자, 이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약간 뭐 해야 되지? 낚시할 때도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이거 할 때마다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막 들어요. 나왔어. 오, 왔어. 우와, 나왔어. 여기 보세요. 이 번데기 껍질 있어. 여기 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거 우리 여러분들 이거 주작 아니냐고 할 텐데, 여기 번데기 껍질. 여기 보세요. 이야, 깔끔하게 나왔어요. 잠깐만, 근데 나 번데기 방 찾아야겠어. 이거 안 되겠어. 우와. 보시면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뽀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딸려서 나왔어요 지금. 작지만 그래도 이 자연에서 보는 그 즐거움은 따라갈 수 없거든요. 형님, 이거 자꾸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지금 있어요? 구멍에서 지금 하고 있었다. 이야, 이렇게 장수댕이랑 왕사슴벌레가 한 나무에서 같이 나오네. 자, 장수댕이 들어가고. 아, 지금 형님이 하다가 또 이렇게 번데기 방에서 왕사슴벌레 암컷을 찾았습니다. 이야, 이게 점강렬. 왕사슴벌레 주 특징이 점강렬. 우와, 이게 번데기 방 제대로다. 드디어 쌍이 맞춰졌네요. 영롱합니다, 진짜. 토종 왕사슴벌레 암컷 성충이 나왔네. 찾았다! 잡았어요! 찾으셨어요? 이 번데기 방 제대로 나왔다. 근데 크기가 좀 작긴 한데, 이야,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또 아쉽지만 또 성충 수컷이 나왔는데 좀 작아요. 얘가 아직 문다. 어우, 크기 엄청 작다. 진짜 작아요. 얘는 뭐 우리나라 토종 같지가 않아. 약간 에거스 대형 버전 같은 느낌인데요. 아우, 우리 파브로님 잡았어요. 성충으로 우한 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쉽게 바깥쪽에 많이 번데기 방을 만들거든요. 근데 대형급의 왕사슴벌레도 그렇게 겉에 지어요? 겉에보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쪽에 크게 지어놓고 자기가 활동하는 범위가 넓게, 뽑아 자체가 넓게 돼. 대형은요? 아, 파브로님 믿습니다. 제 생각에 대형급의 왕사슴벌레. 왜요? 왜요? 아니에요. 둘 다 집중할 때 나 긴장돼. 근데 나무가 진짜 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일부분만 하고 또 여기 남겨둘 거예요. 한 여기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슴벌레 잡을 때 꿀팁은 진짜 시큰의 색깔이랑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오래된 시큰이죠? 이렇게 검은 거. 네, 이거 진짜 오래된 시큰. 이게 막 2, 3년, 4년 된 시큰. 네. 우와, 크다. 그런데 엉덩이가 지금 차여져 있어요. 과연? 과연 왕사일까요? 오, 왕사네. 크네요, 얘. 와, 얘는 먹이 활동을 최근에 했었나 봐요. 와, 섭식의 흔적이 배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왕사슴벌레 삼육 유충인데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턱이 약간 일자로 쫙 직선인 걸 보이시죠? 야, 이 정도면은 큰 거예요. 자연에서 안 치고는. 뭐예요? 계속 나와요? 아, 여기 파면은 나오는구나. 보시면은 여기 바닥에 흙이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봄 되면 땅에 번데기방을 트는데, 단체로 번데기방을 트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틀고 우아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저는 되게 신비롭고 재밌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곤충을 키울 때. 아,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곤충 제가 오늘 원없이 잡고 있는데, 아, 물론 원없이 잡는다는 게 딱 체질 목표량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암컷이 한 마리밖에 안 나와가지고 성별이 좀 안 맞지만 애벌레 중에 암컷이 나오길 좀 바래야겠고 장수풍뎅이 유충도 지금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한 6마리, 7마리 나왔어요. 얘가 그나마 좀 크네. 아, 그리고 굉장히 큰 나무 발견했는데 구름버섯같이 생긴 버섯들이 많이 나있어요. 이게 좀 삭긴 했지만 무슨 버섯인가요 이거? 여기 이끼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있고, 이 나무 이런데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벚나무거든요? 벚꽃나무인데, 아, 이런데도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좋은 기분이. 근데 이제 하진 않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희...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나왔다! 이야, 아, 근데 이거 산란하고 동면하는 것 같아요. 얘 신생충 아니에요, 왕사예요. 신생충 아니에요. 얘는 산란 세팅하면 산란하겠다. 이야, 여러분들. 와, 여기 시큰 있다. 이거 왕사 아니다. 어쩌기 가능성이. 이야, 나왔네. 왕사 슴벌레 유충. 자, 얘 수컷인가 보다. 크다. 자, 이게 낚시를 하면 이렇게 물면 나오거든요. 물어봐. 옳지. 옳지, 나왔구나. 뽀얗구나. 왕사슴벌레 유충. 왕사슴벌레 유충. 여기 이렇게 시큰을 길다랗게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동면 상태여서 안 움직이네요. 예, 지금 전용 상태죠? 전용 상태인데. 야. 전용 상태로 동면. 전용 상태로 동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와, 진짜 동그랗게 잘 파놨어. 이런 데서 유충이 사는 겁니다. 나무도 엄청 단단해요, 이거. 목질이. 딱 토끼질 하면은 뽀스락 빠스락 빠스락 막 뽀스락 막 이런 소리 나면서 맛있는 소리가 나거든요. 한 입만 먹어볼게요, 진짜. 근데 나무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톱밥 막 한 달에 막 100포대씩 막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팝니다 하고 했는데 톱밥 많이 먹어봤어요. 그러면은 제 시큰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 시큰은 이제 애벌레가 먹고 미생물을 토해내서 한 거라서. 오늘 채집 충분치 했습니다. 탄성만 있으면 되는데 홍다리까지도 있어서, 장수유충도 있어서 너무 좋다. 와, 지금 채집한 개체들인데, 와, 지금 왕사슴벌레 수컷 4마리에 왕사슴벌레 암컷 2마리 나왔습니다. 저는 이 친구 한 마리가 필요하고, 이 친구도 나머지들은 이제 분류학을 공부하시는 그 서울의 유명한 학교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파브르 이세님이랑 우리 혼님이랑 채집을 해봤고요. 이 유충들은
이제 고루고루 나눠서 잘 길러질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이상으로 불필요한 이상으로 채집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뵙겠습니다.